대표회의 지금 계속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는데 네. 오늘 뭐 자료 제출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열람은 이제 전체 410개 다 열람할 수 있는 거죠? 네, 열람할 준비는 해가지고 왔습니다. 네. 준비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410건 다? 이미 공개한 것은 있고요. 네네. 공개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는 하고 왔습니다. 북한 대표에서 어떤 식으로 의결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열람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문서 자체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굳이 열람을 지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문서 제조 자체를 요구하게 되면 오늘 중으로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? 아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아, 그건 시간이 걸리는 아닌가요? 그 저희가 문서 자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문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브라질 때 되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. 될까요? 그 오늘 일부 네. 언론에서 네. 임종원 차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네. 만났다라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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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 조사 과정에서 전혀 그분을 추론할 수 있는 문서도 없었습니다. 네, 저희도 오늘 처음 재판 소식입니다. 네.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뭐 가정법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곤란한 것 같고요. 일단 현재로서는 조사단의 조사 업무는 종료되었습니다. 네. 오늘 설명하실 자료를 PPT 형식으로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는 네. 않으세요. 네. 근데 회의 결과 됐을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?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